막 주가 종합수라는 것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년에는 좀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2차 전지는 또 저는 사실은 인버스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아주 위험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볼 때는 이제 인버스는 더 매수 안 하기 좋겠죠. 왜냐하면 다 지금 반등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2차 전지 하락의 배팅은 제가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 이제 지지선이 나온 거군요. 예, 이제는 하면 안 되죠. 예. 야, 그래도 많이 이제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오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러고 보면 어떤 에코포로 BM, SKI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예, LNF, 예. 그다음에 뭐 첨보, 그다음에 세로닉스, 예. 예를 들면은 뭐 엔텍인가? 맞아, 엔텍도 음극재, 양극재인가 뭐 엠텍이 많이 전해질 예. 네, 엄청 예. 많이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최근에 보면 2차 전지도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전에는 다 같이 이렇게 쭉 하락했는데 이제는 어떤 종목 뭐 전해질 또 양극재 음극재 어떤 종목은 또 소 커버링 나와가지고 상승 또 하락 이렇게 이제는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해보고 매수도 노려봐도 되지 않겠나 그래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섹터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3년이까지는 모르죠. 3년 이렇게 모르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차별화가 되니까 내가 볼 때는 매수도 이제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혹시 물린 분들은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죠. 아 그러면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 전기차가 네. 앞으로 잘 팔리면 네. 이런 업체들 2차 전지 사업들은 장이 잘 되는 확률이 높잖아요. 산업 자체가. 그래서 자동차가 잘 팔린다고 자동차에서 다 영업 다 장사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치킨 게임을 계속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LNF, 뭐 에코포로, BM 뭐 이런 회사는 워낙 크잖아요. 관계 없는데 조금 요 약간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조심해서 매매를 하는 게 맞죠. 그 대표님은 테슬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잘 아는데 테슬라도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한 400명 정도 된답니다. 400명이 어떤 사람 평균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움직임 폭이 뭐 4% 뭐 10% 되는데 알면은 레버리지 3배짜리 사정에서 돈 다 벌겠죠. 그래서 특히 대행주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막 퍼도 60 몇이고 막 이러니까 너무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전기차로 볼 것인가 자율주행으로 또 보고 볼 것인가 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성장이 있다 보니까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뭐 2차 전지 쪽에서 대장주를 좀 꼽으라면 네. 어떤 게 좀 될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에코포로 쪽이 좀 아무래도 아마 매출이 엄청 많이 늘어나죠. 44조 에코포로 이렇게 계획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데도 계획할 가능성이 많고 제가 볼 때는 에코포로 쪽 그다음에 LNF 뭐 그다음에 셀업체, 셀업체도 저는 좋게 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도 저는 좋게 보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문제는 기관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과연 뭐 철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철강에서 볼 것인가 2차 전지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볼 것인가 좀 판단이 어떻게 따라서 좀 주가 방향성 결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현재는 보면은 개인들만 계속 매수를 많이 합니다. 이 보면 개인들이 최근에 매수 자 기간 매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개인들이 한 달 통계 3개월 통계 200만 주 한 달 통계 이렇게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매수해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아니면은 공매도 물량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시총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 물량이 황금인 이렇게 상한이 논다든지 그래야만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아니면 또 하락도 제한적입니다. 포스코에서 지금은 매수를 하고 싶다면은 또 거래량이 뭐 한 50만 주, 30만 주 이렇게 많이 줄 때 매수도 좀 한번 해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예. 그 지금 아까 포스코홀딩스 수급을 봐주셨을 때 예. 개인들은 진짜 계속 사고 외국인들은 계속 팔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봤을 때는 지금은 외국인들은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기업이다. 그렇죠. 철강으로 딱 보니까 실적을 딱 보고 자기들이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예.
점점 2차 전지 쪽에서 만약 매출이 올라오고 네. 그러면은 개인들이 이기는 거겠네요. 그때까지 개인들이 버티면. 그럴 수도 있죠. 이제 2차 전지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반등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주식을 오래 해봤는데 네. 어떤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거기서 실적이 턴되더라도 제때 반등이 잘 안 됩니다. 예, 지주회사 쪽에 반등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SK 모기업들이 다 그 지주회사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종목도 역시 이제 그렇게 더 한 많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들 2차 전지를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죠. 개인들만 평가하니까 지금 안 가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보기 때는 포스코 홀딩스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공매도 친 한매가 놓든지 아니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좀 자회사를 평가를 해주면은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다고 현재 하락도 제한적입니다. 개인들이 사주고 또 상승도 제한적이고 조금 더 혹시 사고 싶은 분들은 거래가 거의 죽을 때까지 한 30만 이렇게 갈 때까지 좀 그때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 정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2차전지 좀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네. 뭐 조금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으니까 버티면 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종목은 현재 보면은 대부분 지지가 되고 상승하기 때문에 혹시 몰린 분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혹시 못하게 하고 싶다면은 그래도 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1분기 실적 정도 놓을 때 되면은 2분기, 3분기 실적이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차라리 조금 비싸게 주고 사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숏 스퀴즈도 그때쯤 나오는 거예요? 매년 1분기 이럴 때? 예, 그렇죠. 어떤 종목이 공매도 보통 보면은 몇 천억씩 이렇게 다 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업을 잘 분석하겠죠. 그럼 SKC라든 그다음에 LNF 보면 한매가 놓잖아요. 자기들 딱 볼 때는 지금 이 회사 이제는 실적은 안 좋았지만은 장기적으로 좋게 볼 때는 자기들 합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추세를 좀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아, 그렇군요. 결국은 그 공매도 잔고로 그 외국인들이 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사실은 단기를 잘 안 되잖아요. 만약에 개인들도 뭐 미국처럼 어떤 특정한 종목을 저도 그렇게 한번 외국인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종목 뭐 공매도로 많이 쳤기 때문에 많이 사가지고 300%, 1000% 올려가지고 항복 선언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실적이 좀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막 한두 종목 그렇게 하면은 공매도 세력들도 좀 힘들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셀토론이 그랬습니다. 옛날에 셀토론이 워낙 공매도 많이 쳐서 개인들이 한번 많이 올려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셀토론 같은 경우 이때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쳐 있었는데 개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이때 공매도 친 세력들이 항복했습니다. 이 그런 예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2차 전지에서도 만약에 시청 좀 작은 종목 공매도 많이 쳤고 그다음에 실적이 턴된다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한 번 정도 사서 손절을 이렇게 놓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자. 뒤에 차트는 에코프로랑 비슷하네요. 지금이랑. 예.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항복하고 이렇게 밀린 경우입니다. 셀토론 같은 경우에. 이제 공매도는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형주 중에서 좀 오버슈팅 노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형주 중에서 실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상승할 때는 조금 조심하면 좋죠. 예. 그 공매도는요 하면 그 이자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는 개인들은 자 보면은 대주를 할 수 있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6% 1년 연 이자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시총이 작은 종목은 연 4% 개인은 그렇게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은 좀 비싸게도 빌릴 올 수 있습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는. 옛날에 CFD 계좌 같은 경우는 어떤 이자 같은 경우가 25% 30%도 있습니다. 1년에. 그런데도 해요? 예. 하죠. 왜냐하면 연 30%라도 빌리와서 수익률 확신이 든다면 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안랩 같은 경우 보면 그렇게 25% 20% 그렇게 이자를 받습니다. 예. 현재는 외국인들 기관들은 제가 확실히 뭐 제도권에 이제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개인들은 한 4% 2.6% 개인들도 그렇게 높지 않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엄청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외국인 기관들이 공매도 많이 쳐갔잖아요. 매당
배당을 반납해야 됩니다. 공매도 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매수했다 이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예, 10주 내가 10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한테 이자를 줘야 돼요. 이자 가지고 이제 배당 금액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공매도 많이 친 현재 예를 들면 뭐 에코포로 이런 종목은 여기서 많이 제가 있기 때문에 4% 해보이 이때 기간 한 3개월 4개월 되잖아요. 그럼 연 4% 그러면 사실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토해내는 건 금액은 크지 않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주식담보대출은 네. 얼마나 돼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건 한 8% 7%? 아, 그건 안 해보셨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걸로 합니다. 안 하는 게 뭐 개인들은 신용 사용하지 말고 주식담보대출 하지 말고 내 있는 돈 갖고 하고 계좌에 입금하지 말고 거기서 성부를 보고 어쨌든 간에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이 또 수익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지 돈을 입금하는 순간에 욕심만 생기고 잘 안 됩니다. 예. 네. 아, 네. 그러면 대표님 그 오늘 그 마지막으로 좀 좋게 보시는 주식 좀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제가 만약에 이제 1억 투자한다면은 네. 조선주주가 좀 사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했던 뭐 하나오션, 예. 삼성중공업, 예. 네. 그 정도 뭐 또 현대미포조선, 네. 뭐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했던 미용 또 의료 쪽에 원택 종목을 한 조선조 50%, 그다음에 원택이 한 30%, 오.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원택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을 내가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길게 매수할 때는 항상 기업 분석에 들어가 가지고 매출이 이렇게 꾸준하게 매년 느는 종목, 자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개인들은 이렇게 매출이 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고 단기 순이익도 꾸준하게 늘고 이런 종목 하는 게 맞습니다. 설사 여기서 사서 물리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실적이 턴되는 종목은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내년에 도전하지 않겠나. 요 부분에 눌러줄 때 매수도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항상 연초가 되면은 원자력 이렇게 원자력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들이 많이 물리고 있잖아요. 현재 보면은 자 주봉 이렇습니다. 자 일봉. 근데 이 종목도 자 기업 분석에 들어가 보면은 매출은 계속 늘다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 추정치가 1조 4천억 단기 순이익 늘고. 그래서 이 종목도 이 부분에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약간 눌러준다면은 내년에 초에 항상 초되면 또 원자력이 이렇게 강하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도 매수가 좋아 보인다. 조선주, 그 다음에 원택, 두산 엔더빌리티 정도를 매수하면은 12월 달 정도 매수해서 내년에 상반기까지 가져가면은 다 수익 주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내년에 만약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요. 네. 중지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보통 저는 이제 그런 것도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제가 주로 매매만 하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주식 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주식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 보입니다. 내년에 뭐 기준금리고 이창용 총재가 6월인가 뭐 2.5%까지 내린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미국이 3월달 뭐 6월달 이런 이야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내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현재 2.3% 정도로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월등히 좋잖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 뭐 자동차 다 수출이 잘 된다면은 내년에는 오히려 1월달, 2월달, 3월달에 집중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또 2,800, 2,900으로 간다면은 좀 수익을 많이 내지 않겠나. 내년 초에는 좀 주식 환경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21년도 중반부터인가요? 한국 주식은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힘들고. 네. 네. 별다른 상승 없었고, 막, 금리 막 그 급격하게 오를 때도 주가 많이 떨어지고, 막,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분위기가 한번 좀 좋아지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내년에 정말 좋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좀 가든다면, 제가 볼 때는 갈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 중소형주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죠. 그러면은 종합지수 2600만 가더라도 소형주들이 많이 상승합니다. 그럼 2700, 2900 가면은 내가 진짜 물린 듯한 종목도 20, 30%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 반도체고 네. 우리나라 코스피에 뭐 거의 20% 30% 차지하잖아요. 그 삼성전자 같은 거 한 20몇% 또 하이닉스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또 반도체 종목들 한 100몇 개가 있거든요. 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좀 올라간다면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부품주 또 소형주들을 다 같이 올라옵니다.
보통 보면은 지수하고 80% 연계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종합지수가 2600 이렇게 가기만 하더라도 중소형주에서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네. 막 주가 종합지수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년에는 좀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투자했어. 현재 뭐 3천만 원, 2천만 원대 이렇게 원금이 줄을 수도 있잖아요. 입금하지 마세요. 입금하지 마고 그 돈 3천, 2천 그거 가지고 계속 또 내가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입금하는 순간에 공각지식입니다. 그래가지고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개인들은 제발 입금 안 하고 있는 돈 갖고 꾸준하게 매매해서 수익이 한 6개월 이렇게 나면은 좀 입금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세상 성장에는 입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조금 약간의 이렇게 지수가 제가 볼 때는 우상향 간다면은 좋은 종목을 또 사는 것도 괜찮죠. 항상 지수가 역별되면은 매매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대표님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업투자자 대입장 김효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